뜨거운 물이 뜨거운데 어떻게 손으로 해? 자기야, 응. 물을 퍼가지고 어느 정도 그게 응. 되면 손으로 하는 거지. 응. 맞잖아. 그렇지. 이 뜨거운 걸 갖다 손디게 뜨거운 걸 하라고. 물을 좀 퍼가지고 조금씩 퍼야 돼. 조금씩 식혀야지. 대충 자기야, 조금씩 퍼야 돼. 대충 내가 알잖아. 응. 대충 응. 반죽이 많은데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 그냥 이왕 했으니까. 응. 너무 많다요. 내가 달란 대로만 주면 돼. 맞잖아. 응. 잘했어 이제 자기야. 다 됐다. 응. 응. 이렇게 했고. 응. 이렇게 했고. 응. 응. 그렇게 하면 돼. 응. 조금 쩍 다르지. 응. 이만 시간. 응. 오케이. 응. 됐어. 됐어. 이건 나도. 응. 저기 저기. 반죽이 잘 됐다. 응. 새알이 잘 만들어지는데. 응. 새알이 이쁘게 됐어. 새알이 이쁘게 됐어요. 네. 이거 봐요. 약간 삶아가지고 물에 담궈놨거든요. 이렇게 보여야 돼. 예, 네, 물에 담궈놨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또 삶아야 돼요. 그래야 완전히 퍼지거든요. 이게 뭐 할 거냐면요. 갈국수. 팥죽. 팥죽 칼국수. 팥죽 칼국수. 새알 넣고. 그거 할 거거든요. 근데, 내용물이 엄청 많아요. 이거 걸르면 또 모르죠. 얼마 될란지. 일단 팥 넣어, 자기야. 응. 팥. 물도 더 넣어야 돼, 자기야. 그래갖고 한 20, 30분 삶아야 돼. 으깰 때 있잖아. 부셔시게. 물 더 넣어야 돼. 잘 됐다. 잘 삶아졌다. 됐어. 이제 으깨면 돼. 됐어. 이제 으깨면 돼. 팥만 줘봐. 팥만. 이 잘 부서져야 된다고. 이 손으로 해야 돼, 이거. 그걸로 해야 돼. 뭘요? 원래는 믹서기로 해도 되는데. 됐어. 자기 좀 해봐. 발소감. 좀 올게, 남자 힘으로. 곱게 잘 갈라졌다. 들고 있어. 응. 너무 차가워. 응. 응. 칼국수 넣을게. 응.
먹을 많지만 그릇에다가 냄비에다가 덜었어요. 너무 많을 것 같아가지고 큰 냄비에다가 끓이 한솥 끓이면 많을 것 같아서 먹을 많지만 요 냄비에다가 좀 넣었어요. 먹을 많지만 끓이려고. 자기야. 새알 넣자. 새알 좀 넣어. 새알 넣자. 끓뜨끓뜨끓뜨. 살살. 끓뜨끓뜨끓뜨. 자기야, 살살. 응. 새알 뜯으면 남겨도 돼. 됐다. 됐어. 이리 휘적거려봐. 응. 됐냐 보게. 새알 조금.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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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딱 됐다. 끓지 마면 돼. 응. 소금 조금 넣어야 돼. 응, 소금 넣어. 끓으면 국물 맛있나 봐봐. 응. 싱거우면 소금 넣으면 되니까. 응. 이거 팥죽이 싱거우니까. 새알도 잘 됐고. 잘 됐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날씨도 뜨거운데, 팥죽 끓였어요. 팥 칼국수? 예. 네. 팥죽이 아니고? 이거 팥죽하고 똑같은 거지, 뭐. 팥 칼국수니까. 그리고요, 이거는 열무 물김치야. 이렇게 아까 간단하게 해서 먹으려고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리고 새알도 좀 들어갔어요. 소금. 아, 설탕. 아이고, 설탕. 국물. 먹어봐. 설탕 좀 있어야겠다. 나는 이런 건 달걀은 못 먹겠다. 나는 약간 달걀 먹어야 돼. 응, 달걀, 달걀. 근데 새알이 왜 이렇게 딱딱해? 먹으면 어떤지 몰라서. 어? 그러니까 새알이 왜 이렇게 딱딱하지? 그러니까 새알이 돌덩이가 돼버렸다. 아니, 한번 씹어봐봐. 씹으니까 괜찮네. 아까 내 말이 맞네. 씹으면 괜찮다고. 딱딱하면서 겁주고 있어. 아니, 약간 숟가락으로 댈 때는 좀 딱딱하더라고. 거부산 뜨지. 칼국수 맛있다. 칼국수 맛있네요. 그래도 괜찮고. 물김치는 잘 짜요. 맛있다. 팥죽 끓일 때도 이렇게 끓여, 자기야. 응? 동지나 팥죽 끓일 때도 이렇게 끝나오. 이렇게? 수제비로 하는 사람이 있고, 칼국수도 하는 사람이 있고.
새하를 조금만 하게 해야겠구만. 허? 응. 맛은 있네, 새하리. 응. 여기서 응? 여기서 그냥 설탕 넣었어? 넣었어. 잘 먹어. 살이 커가지고 응. 입안에 한 가득이라 씻기가 불편해. 난 다 먹었어. 물김치 맛있네. 응. 다 먹었어. 자기야, 응? 새하를 조금만 하게 해야겠다. 응, 너무 커. 응. 응. 잘 먹었다. 우리 엄마 젖꼭지만 하네. 커가지고. 커가지고 엄마. 젖꼭지만 하다고. 응. 우리 엄마가 젖꼭지 컸거든. 난 늦게까지 우리 엄마 젖 먹어갖고 알거든. 우리 엄마 젖꼭지 컸어. 우리 엄마 젖꼭지만 안 해. 맛있게 잘 먹었다. 응.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